네, 4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제주는 초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활기를 띄웠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이오태우 해수욕장입니다. 봄 기운이 가시지 않은 4월이지만 해수욕장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닷물에 뛰어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백사장 위에선 모래장난을 하는 아이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벗삼아 해수욕장을 따라 걸으면 금세 땀이 마릅니다.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 겹쳐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제주에 놀러 왔는데 또 날씨도 좀 무더워진 것 같고 시원한 바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얘들하고 놀기도 좋고. 한편에선 낚시꾼들이 손맛을 느끼고 레저객들은 서핑을 하며 봄바다를 만끽합니다. 평소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로 인해 수상 레저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빨리 날이 더워져서 작년보다는 조금 일찍 서핑이나 여러 가지 이제 레저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말 낮 기온이 27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때이른 피서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날씨 속에 주말 이틀간 8만 8천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수목원과 용두암 등 주요 관광지에서 봄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졌던 더위는 주중 들어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